자, 반갑습니다. 제 80회. 길이가 4m의 양난 고정 기둥 단일 앱쉐 L입니다. 90에 90에 10. SS490이고요. 이때 도심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하고 중립축 회전과 주단면 이차 모멘트 세장 비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심부터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심. 자, 먼저, 자, 같다 보니까 X0는 Y0가 되겠죠? 자, 먼저, 면적입니다. 90 곱하기 10, 맞죠? 더하기 10 곱하기 80. 그러면 90 곱하기, 자, 이렇게 잘랐죠? 자, 90 곱하기 10 곱하기 45, 더하기 80 곱하기 10 곱하기 5는 26.2mm가 됩니다. 또한 IX는 IY가 같죠? 이거는 12분의 BH 90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그 다음에 90 곱하기 10. 자, 90 곱하기 10의 3승, 9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90 곱하기 10 곱하기 26.2 마이너스 5 제곱. 맞나요? 똑같이. 자, 더하기 12분의 10 곱하기 80. BH 10 곱하기 80. 3승. 플러스 10 곱하기 80 곱하기 50 마이너스 26.2 제곱입니다. 따라서 129만 1815mm 사승이 나옵니다. 자, IXY는 90 곱하기 10 곱하기 45 마이너스 26.2 마이너스 26.2 마이너스 5 더하기 10 곱하기 80 곱하기 40 더하기 10 마이너스 26.2 마이너스 26.2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762.352mm 사승이 나옵니다. 자, 단면의 주축값입니다. 탄젠트 이 세타P는 마이너스 2분의 IX IY IXY는 무제한. 따라서 이 세타 P는 90도가 됩니다. 또한 IX는 2분의 IX 플러스 IY 플러스 2분의 IX 마이너스 IY 코사인 이 세타 P 마이너스 IXY 사인 이 세타 P. 이식이 나오죠? 따라서 이 계산을 하면 2054167mm 사선. 이게 IMAX가 나옵니다. I1. 자, 식은 이두 식입니다. 따라서 세타 P1은 45도 반시계 방향이고요. 세타 P2는 45도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45도 시계 방향입니다. 따라서 I1은 IMAX는 2054167mm 사선, 세타 P1은 45도. I2, IMIN은 529,463mm 사승. 세타 P2는 마이너스 45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IY는 1291815. IX는 똑같죠? 1291815. 또 IMAX는 2054167mm
0054167. IMEI는 529463. 세타 P1은 45도. 세타 P2는 45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지금 도심, 단면 이차 모멘트 구했고요. 단면 상승 모멘트, 그다음 주축의 회전각을 통해서 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주단면 2차 모멘트는, 자, I1,2는 2분의 IX 플러스 I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은 91815 플러스 마이너스 762352가 됩니다. 따라서 IMAX는 2054167mm 4승, IMIN은 529,463mm 4승.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가 762352 마이너스 762352가 되고요. 여기가 맥스가 2054167. 여기가 529463. 즉, 여기는 1291815.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R이고, 이 부분이 2세타 P1, 2세타 P2가 됩니다. 자, 새 장비입니다. 자, A는 90 곱하기 10 플러스 10 곱하기 80. 면적이죠? 1700 밀리미터 제곱. 따라서 단면 2차 반경 R은 루트 A분의 Imin입니다. 는 루트 1700분의 529 463은 17.6mm가 됩니다. 따라서 새 장비는 R 나왔죠? 17.6 KL, 즉 R은 KL이니까 17.6에 0.5죠. 양자 고등이니까 곱하기 4000, 113.6. 이게 양단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양단 고정된 기둥, 새 장비니까 0.5K가 나오고요. 이런 거에 단면 상승 모멘트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